대글부탁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제가 지난 그 휴가 때 제부도 가서 사가지고 온 요 워터메리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워터메리 개당 제가 얼마에 샀게요? 3,000원에 샀죠. 요거를 이제 꽃대를 정리를 해줍니다. 꽃대를 정리해주는 위치를 한 단 아래라고 자 요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요거를 다시 이렇게 해서 적심을 해서 쓰면 된다고 하는데 쓰면 된다? 아 근데 요렇게 저는 요거는 이제 제가 여기에서 할게요. 이게 어차피 적심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제 그 이야기는 우리 구름대학 사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제가 알겠어요. 왜냐면 그 마지막 꽃대 올라온 그 목대가 좀 길쭉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안 이쁘거든요. 그럼 차라리 조금 더 낮춰갖고 수영을 여기서 좀 더 풍성하게 나오게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해볼까? 지금 얘가 꽃대를 자른지 어차피 잘라서 여기가 다시 가지가 나올 거니까 이걸 그렇게 해볼까? 그러면은 아, 오늘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할까? 아 역시 왜냐면 너무 목대를 길게 하지 않고 좀 나지막하게 해야지 예쁘게 클 것 같거든요. 이렇게 여기를 잘라내는 거죠. 얘는 햇볕이 되게 좋은 데 있었나 봐요. 갖고 이 녀석은 오 지금 꽃대가 이렇게 얘는 이렇게 해야 되죠. 얘도 여기 잘랐어요. 꽃대 정리. 여기는 급해갖고 막 벌써 나오고 있어. 벌써 뭐 여기 이렇게 자구가 양쪽으로 지금 막 나오고 있죠. 얘가 살짝 못 자랐네. 그러고 보니까 어찌해야 돼 이걸. 어우 진짜 단정하니 이쁘다. 얘는 진짜 관리가 잘 됐어요. 납작하게. 근데 얘는 약간 이렇게 좀 길이가 길거든요. 어떡할까. 지금도 사실 예쁘기는 한데 사실은 제가 두 포트를 합식하려고 했어요. 일단 한번 뽑아볼게요. 요 녀석은 제가 거리대에서 물 슬쩍 주면서 아이고야 나왔네. 같이 조금 먹었거든요. 마른 잎을 얘가 살짝 긴데 내가 얼마만큼 큰 화분에다 심을 거냐에 따라서 괜찮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이거는 여기도 요런 애들은 얘가 강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애시당초부터 그냥 합식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빨간 포트에 풍성한 수영 애들이 한 몸을 기대하시면 안 되고, 아, 이렇게. 어우, 요게 한 몸. 요것도 한 몸. 괜찮죠? 요거 한 몸. 그리고, 요게 한 몸. 그냥 흙을 요 정도만 털게요. 제가 물을 줘가지고, 약간 몸, 얘가 약간 그 물을 조금 못 먹었나? 아니, 그 햇볕이 조금 이렇게 좀 한쪽 방향으로 드러내서 왔었나? 여기다가 이렇게. 얘도 강몸일 가능성이 높겠죠? 진짜 오랜만에 산 빨간 포트 우리 이제 초보 다육맘 때 많이 사죠. 동네 화원에 가면 요 빨간 포트를 갖다 놓잖아요. 동네 화원에서는 좀 가격대가 있는 초보자님들, 입문자님들을 위한 다육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동네 화원에서는 제가 요 라디칸스는 여러분들 워터메리, 아 얘가 워터메리구나. 워터메리는 라디칸스와 함께 꽃도 예쁘고 잎도 예쁘게 물드는 다육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계속 조금 이발도 해주고 낮춰주면서 키우면 풍성하게 키울 수 있는데 햇빛 요구량이 되게 많기 때문에 해가 좀 부족하면 키가 쑥 웃자라면 그닥 쑥도 예쁘게 그렇게 볼 수 없는 그런 다육이라서 햇볕이 조금 많은데 제가 진짜 예쁘게 키웠었는데 지난 겨울에 제가 조금 못나게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오 얘는 근데 아주 가지가지로 지금 이렇게 합식. 그래서 좀 합식해갖고 풍성하게. 그래서 꽃을 다 봐서 제가 지금 분갈이 하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또 느낀 게 있는데, 이 다육이를
꽃보는 다육이들 있잖아요. 이 꽃이 펴 있는 시기에 분갈이를 했더니 꽃들이 사그라들더라고요. 제가 그걸 경험을 해갖고. 그래서 우리 이 아니 원터메리 말고 라디칸스도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 꽃이 펴 있어요. 빨간 포트에 있는데 요 녀석은 제가 아직 안할 거예요. 얘도 중간중간 한 번씩 잘라줘야 납작하게 키우고 햇빛 요구량도 되게 많아요. 진짜 예쁘게 키우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못하더라고요. 그게 안 되네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렇게 예쁘게 지금 키우지 못하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어떤 화분에다가 새빨갛게 물이 들거든요. 새빨갛게 물이 되니까 흰색 화분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흰색 화분에다가 하는데 또 흙이 또 너무 화분이 가벼우니까 또안 좋은 점도 또 있대요. 하여튼 다들 장단이 있어. 그냥 끝까지 처음부터 일관되게 좋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우, 지금 바닥이 지저분하죠? 텔레비전으로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님들, 아이고 지저분해 이렇게 하지. 아, 그렇게 돼요. 맞아요. 저도 보니까 지저분하더라고요. 너무 색감 너무 지금 너무 예뻐요. 얘가 이렇게 키가 이렇게 크게 풍성하죠? 예쁘다. 여기에다가 주변으로 작은 애들을 다시 뺑돌라 갖고 이렇게 너무 많나? 이걸 화분 하나에다 지금 심어주겠다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건데 너무 심한가? 여기다가 오 꽃다발 같죠? 넌 이렇게 지금 6,000원 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어우 행복하다. 이 화분에다가 쑥 넣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살자. 어, 이건 아닌데? 아니야, 이 정도는 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어머 지금 잎이 막 떨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어우 뭐야? 훌렁? 자 이렇게 괜찮네. 마음에 들어. 이 워터메리는 크라슐라 속이잖아요. 잎에 살짝이 털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리고 얘가 참 기특하게 꽃도 예쁜데 다육이 잎도 예쁘네. 그렇게 양쪽 다 보는 애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꽃도 예쁘면서 뭐 이렇게 다육이 잎도 빨갛게 물주고 이런 애들이 그렇게 좀 많지 않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진짜 예쁘게 보는 모건부티 같은 경우 뭐 신동 요런 애들 잎이 예쁘지 않아요. 잎 색감이 물론 금을 사면 이제 그금 잎을 보는 그 재미가 있지만 너무 예쁜데? 제가 솔직히 얘를 진짜 예쁘게 키웠었거든요. 거리대에서. 근데 딱그좀 실패를 하고 나서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뭐 진짜 두 포트 이렇게 합식하니까 이렇게 좋은데. 와, 좋다. 아, 행복하다. 또 기념육이잖아요, 이게. 제가 그날 탕탕탕. 아이고, 지금 이 시간에 하면 좀 그런데. 제가 지금 퇴근하고 나서 하는 거라. 지금 화분이 밀집도가 되게 높잖아요. 얘는 이제 요런 애들은 제가 어떻게 이제 하냐면 너무 크게 키우지 않겠다 이런 이제 마음가짐을 제가 좀 먹으면서 키우는 애들이 있는데 저는 까라솔도 그렇거든요. 까라솔이 막 키가 커갖고 그런 걸 제가 봤어요 한번. 그래서 진짜 가느다란 목대가 길게 늘어진 거를 봐갖고 나는 저렇게 키우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좀 작게 키우려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까라솔이에요. 까라솔은 진짜로 그렇게 안 키우고 그냥 조그맣게 좀 앙증맞게. 원래 애완용 애들이 진짜 대형으로 막 크거든요. 근데 걔는 제가 다이어트 못 크게 좀 화분도 작게 계속 꼬집어서 그렇게 크지 않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애 중에 하나가
와, 이쁘다. 얘는 이제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요 크기에 맞춰갖고 한 번씩 이발을 싹싹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사실 이 상토가 안 보여갖고 배양토가 안 보이는 정도로 지금 풍성하게 심어져서 마감토를 안 해도 될 정도. 아우, 이쁘다. 어우, 제가 사실은 아, 이 두포트가 합식이 가능할까 했거든요. 너무 많아서 이 화분에 들어갈까 막 되게 걱정했었는데 괜찮네. 자, 이렇게 하고 화분에 묻은 먼지를 좀 털고. 아, 이쁘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대부도에 가서 구매해갖고 온이 워터메리 라디칸스 요 녀석들 제가 지금 얘는 합식을 해줬습니다. 화분 하나로 만들었고요. 꽃대 정리를 해줬어요. 얘는 아직까지 꽃이 이렇게 한들한들 피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꽃을 본 다음에 분갈이를 할게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요 다육들도 꽃을 필때 분갈이를 하니까 꽃이 사그라들더라고요. 그래서 꽃을 보는 다육이는 꽃을 끝까지 즐긴 다음에 분갈이를 하기로 요번에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전에는 진짜 몰랐답니다. 이번 시간 요 워터메리 분갈이 합식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거리 내에서 예쁘게 한번 키워볼게요. 사실 흙을 털지 않고 그대로 분갈이를 했다면 바로 거리 내에 나갈 수 있는데 제가 조금 흙을 털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베란다 안쪽에서 살짝 안정기를 조금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거리 내로 내보낼 겁니다. 이번 시간 여기에서 분갈이 마칩니다. 예쁘죠?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